안녕 얘들아, 선생님 이름은 김경수라고 해. 남은 한 학기 동안 잘 지내보자. 앉아. 자야, 앉아. 자야, 선생님께 경례. 자, 여기 네모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렇지, 45가 들어가야겠지. 약분을 하면 9, 약분을 하면 25. 그러면 네모 칸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25분의 9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세요.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얘들아, 너네들 학교에서 자전거 타면 안 돼.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너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받았지? 한 번 더 학교에서 자전거 타면은 그런 모습 보이면 선생님 가만 두지 않겠어. 알겠어? 가뜩이나 공부 못해서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대체 왜 이것까지 못하게 하냐고. 진짜 짜증나네. 취미생활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몰랐네. 우리 여기만 살 수 없는데 우리 이제 뭐하냐? 공부는 하기 싫고 놀 거는 이것밖에 없어. 뭐하고 살라는 거지 참나. 담임 누님만 안 지키게 타면 되지. 이걸 우리가 안 살 수 없잖아? 세영이, 승우, 미나, 앞으로 나와. 너희들 자전거는 압수했다.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를 타고 왔던데 어제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조치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불만 없도록 해. 알았지? 알아, 진짜 짜증나네. 그거 자기 것도 아니면서 누구 맘대로 압수하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자기 것도 아니잖아. 야, 좋은 생각 났다. 우리 담임 왕따 시키자. 이러면은 자전거 돌려받기는 시간 정목이야.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물을 바가지에서 담아서 뿌리는 거. 그거 어때? 그건 좀 심한 거 아닐까? 그걸 애들처럼 그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하십니까?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꼭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엄청 엄하시다고 하시던데요. 네. 아, 전에 있던 학교에서 선생님 반 아이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그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하게만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잊으세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으니까요. 담임이 자전거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아냈어. 가서 가져가자. 안 돼. 선생님이 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가방이랑 USB도 다시 돌려드리자. 뭐야, 너 벌써 잊은 거야? 담임 안 떠시키기로 했잖아. 아, 됐어. 야, 우리 가자. 배신자.
자전거 먹으려고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니? 자전거 못하게 하셔서요. 태양이는 자전거가 왜 그렇게 좋니? 사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사주신 거라서요.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아빠 생각이 나서요. 그랬구나. 선생님이 미쳐 몰랐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자전거 타다 차에 치였어요. 뭐? 승우야 괜찮니? 아프진 않아? 다행히 차에 치진 않았어요. 승우야 안 아프니? 괜찮니? 괜찮아요. 여기 차가 있네. 그래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골목길에서는 자전거 타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야 얘들아, 그동안 선생님 너무 엄하게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 자전거 탈 때는 안전한 자전거들을 타야 되고 그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돼. 특히 건널목을 건널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고. 알겠지? 네. 얘들아 우리 일요일 자전거 타러 갈까? 네!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